껌해졌잖아요. 심하 다 타가지고 옷 입어야지 이거. 아, 일어나 이제 옷 입게. 일어나. 싫어. 옷 입기 싫어. 일어나. 일어나. 하지 말고. 들어갔다 들어갔다. 눈 찌우는 거 봐. 당신 일어나. 아 이빨 일어나. 아 되게 티는 거 참. 아이 이빨아. 뒤 다리 이제. 자기 왜 옷 입혔니? 보자 보자 보자. 어휴 이쁘구만. 하와이안 룩이네. 소스는 굴소스. 맛있어 자라. 오늘 하이킹하는 제가 대략 한 1시간 40분? 편도로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영심이가 있으니까 한 2시간? 2시간 반은 자빠야 되지 않을까. 가면 왕복 5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 어지산 도넛인데 올라가면 당 떨어지고 배고플 수 있으니까 도넛 두 개, 초콜릿 두 개, 사탕 두 개, 마이츠 같은 거 두 개, 그다음 바나나 두 개 이렇게 챙겨서 갈게요. 원래 산행할 때는 먹는 게 절반인 거야. 자, 저희는 여기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이쪽으로 올라갈까 합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차요, 공기가. 그리고 높아서 그런지 좀 춥네요. 그래도 라이트 패딩 입고 가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좀 땀 좀 나고 하면 좀 딱 좋지 않을까. 한번 가봅시다. 너무 멋있다 여기. 와, 이곳이 북마케도니아. 드라보. 애들이 올라가는 뒷동산 코스 정도인가 보네. 아니야, 그래도 꽤. 그 겨울에는 미끄럽다고 등산화도 준비 잘하라 그랬어. 자, 이렇게 3.7km, 1시간 50분, 2시간 거리. 못해요. 새소리도 잘 들리고. 이 코스가 4.5km래 1시간 50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바이칼 왕복 몇 킬로 했어? 20km 했잖아. 20km도 우리 걸었는데 뭐 4.6km? 금방 할 것 같아요. 대신 5점 오르막이 있다는 거. 와, 계속 오르막이야. 그런가 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왔나? 1km 조금 넘게 온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영시 엄마가 지금 자꾸 아프다고 합니다. 토할 것 같다고? 어찌 그래? 영시 엄마가 무릎이 약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몽골 탈출 이후로 살이 급격하게 쪘어요. 조지아 때부터 살이 계속 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릎 아플까봐 제가 가방이랑 영심이랑 지금 다 맡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어하네요. 오면서 오바이트를 두 번이나 했어. 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갑자기 울렁거린다고 체한 것처럼. 근데 지금 좀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 와가. 와, 저기가 너무 멋있다. 여기 가야지. 미끄러? 양심이 따라가면 안 돌아갈 수도 있어. 안 되겠지? 응, 안 되겠다. 어, 뭐 구름 되게 빨리 움직인다.
와, 주차 못 간 거 조금 치유가 되네. 와, 멋있네 저기 반대편. 와, 이야 멋있잖아. 와, 지금 반환점에 도착했고 이 길로 쭉 가면 이제 정상 가는 길,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서 왔고 이렇게 이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왜 그럴까? 길이가 다르구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쪽이 좀 험한가 봐. 한 시간 걸린대잖아 여긴. 갈 때도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여기 너무 멋있다. 와, 오흐리들 산자락에 사는 도인 산악대장, 산악대장님, 산악대장 영지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발 동동 굴려. 빨리 가재. 빨리 가야 되는데 그만시래. 가자. 어느덧 이제 끝자락에 온 것 같거든요. 경사가 미쳤습니다. 이야. 65도 되는 거 같아. 메아리가 된다고? 우와, 몇 번이나 울리네? 나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야호! 우와. 장난 아니다. 되게 크게 들린 거 알아? 크게 들렸어. 자, 이제 저 정상 향해 갑시다. 힘냅시다. 영심이, 가자! 왔다, 잘 가네, 영심이. 나도 이제 힘이 나나, 힘이 나. 우와. 우리 주차장 저기야? 야, 우리 이만큼 올라간 거야, 여보? 대단하다, 우리. 여기가 끝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아, 이제 끝이 왔으면 좋겠다. 아이씨, 또 있어, 깃발이. 아, 이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 또 있네. 어떻게 또 가야지, 아이씨. 와. 와, 진짜 다 왔나 보다. 돌탑이다. 야. 뭐야. 근데 왜 돌탑이 끝이 없고 길은 왜 더 있어?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나와요 깃발이. 여기 왼쪽에 또 깃발 보이잖아요. 근데 길이 이렇게 나가지고 저기 눈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 같은 초심자의 장비도 부족한 사람한테는 저기로 올라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저희는 여기 꼭대기에 이제 돌탑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걸로. 여기가 정상인 줄 알고 계속 왔는데 여기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왜 비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비석 같은 게 안 보이고, 저기 어딘가가 정상 아닐까 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딱 멈추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짜란. 아, 뷰가 장난 아닙니다. 뷰가. 와, 여기도 정상이지 뭐. 그치, 여기도 정상이지. 와, 여기가 오흐리드 호수입니다. 호수. 아, 장난 아닙니다. 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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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뿌연 게 좀 아쉬운데, 와. 그러니까, 와. 아,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뷰와 함께 커피랑 바나나 좀 먹고 내려갈까 합니다. 3시간 정도 걸렸는데 내려가는 건 좀 더 빠르니까 5시간? 정도 되겠다. 예상 시간이라 얼추 맞았네. 5시간. 역시 믿는 줄 알았다. 걸레. 짠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랑 핸드폰으로 보는 거랑 역시 틀려. 이제 저희 잘 쉬고 하산할까 합니다. 영심 대장, 이제 다시 내려갈까?
아유 진짜 나왔다. 이제 오후리드 가려고 하는데 등산했던 친구 둘이 있는데 커플 이 친구들이 차가 없다 그래서 이제 히치하이킹 알아보다가 저희가 태워주게 됐네요. 저 커플인데 우리 자리가 지금 없어가지고 자리 만들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여기만 비워주고 둘이 앉게 해가지고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Can you see it? 야야야 도착했다. 저희 오우리드 호수에 도착했어요. 오우리드 호수가 보이고요, 바로. 그리고 다른 캠퍼 분들도 두 분, 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저기다 낑겨놨는데 그늘에 있으려고. 좋은 자리 잡고 지금 영희 엄마 짐 정리하고 있고. 빵, 빵, 빵. 피곤해? 빵, 빵, 빵. 피곤해서 다 귀찮아 지금 빵 이거 보고. 영심이 빵 엎드려. 진드기 봐야지. 엎드려. 빨리 엎드려. 영심이 진드기 좀 보기 엎드려 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풀잎들만 좀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배 쪽이나 등 쪽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런 피부가 연한 이런 데 있거든요. 머리통이나. 많이 걸어서 부었어 발이? 빵빵해졌대? 통통해졌네? 통통해졌네? 통통해졌네 형님. 젤리가 통통해졌어 영심아. 오늘 많이 걸어서 그런가? 응? 응. 영심이 피곤하지. 이제 저녁 만나서 이제 자자. 우리 영심이 자자. 오늘 저녁이 햄버거라죠? 핫도그였는데 핫도그 빵이 보여야지 말이지. 오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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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짠 짠 먹었다. 오늘은 이렇게 저녁 먹고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쯔드라보. 저희 여기서 푹 쉬고 이제 도시 투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차장에서 중심가까지 그렇게 멀진 않기 때문에 걸어서 한 30분? 그래서 거기 구경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자 영심이도 가자. 영심이도 오늘 이쁘게 입고 가자. 귀여워. 귀여워. 난 귀여워. 친구랑 놀아봐 의심아. 아유 맨날 도망만 가. 자오. 저희는 차르 사무엘이라는 성. 성곽이 크게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올드타운들도 있고 해서 구경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왔다. 옛날에는 이런 문을 성에서 가봤을까요? 그렇지. 왔다. 어떻게 돌아야 되나? 이렇게 이쁜 걸? 올드타운입니다 여기가. 왔다. 원형극장 이런 데가 이렇게 있다니 신기하다 그지? 올드타운에. 오 열심히 여기 구경하는 거야?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옛날에 여기서 막 칼싸움 이런 거 봤어? 아니 공연했겠지. 옛날에는 여기서 칼싸움을 했겠지. 설마. 옛날에는 네, 고대 원형극장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축축한데 엎드려 있는 거 봐, 의심이. 이야, 여기 배경이 진짜 좋습니다. 중간에 여기 쉼터인데 여기 뒤에가 오우리드 호수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리다고 그래서거든요. 흐리긴 너무 좋아요, 지금 날씨. 와, 진짜 예쁘다. 포트리스에 다 오고 있어요. 어떠? 멋있네 입구. 무료인가요?
가봅시다. 티켓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티켓 사네. 티켓 사네. 여기 써 있어. 어덜트가 150. Can you introduce? Okay, thank you. 영심이도 성곽에서 다닐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50 둘이 해서 얼마지? 7,000원. 7,000원. 트루키에 비하면 아우 그럼. 그냥 갈 만한 가격이 있어. 3,500원 하는 입장권 가야지. 트루키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입장권이다. 가자. 왠지 저기 가면 되게 멋질 것 같아. 그래. 저거 호수뷰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래. 아, 여기가 호수뷰네. 어, 그러네. 저쪽이네. 우리 영심이 잘 올라가네. 어, 나 점프 잘하네. 귀여운 거 봐. 이야, 우리 영심이도 여기 있네. 우리 영심이도 여기 있고, 엄마도 여기 있고. 멋있다, 멋있네. 이쪽 뷰가 더 멋있다. 다 보이네, 마을이. 오, 저 보트 투어 같은 거 할 수 있구나. 가격 저렴한 만한 할까? 자, 저 여기 성곽 여기가 최고의 뷰포인트 같아요. 마을 다 보이고 호수 보이고 다들 여기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눈치 보이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저희 차가 지금 저기 있어요. 그리고 저쪽 눈 덮인 산 보이시죠? 그치, 눈 덮인 산. 저기가 바로 저희가 등반했던 산입니다. 우리가 트레킹했던 산. 여기가 정교회인데 요새 끝자락에 있거든요. 조그만한데 되게 오래된 정교회라고 합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어. 어, 입구가 되게 조그맣고 예쁘게 생겼네. 이거 아기자리 아니면 예쁘게 생겼네. 입구 봐, 나 머리 달 수도 있어. 좋네. 아, 이렇게 한 바퀴. 근데 밑에서 찍을 거면 저 위에서나 찍으면 좋을 것 같아. 위로 가자 그럼. 가자, 영심이, 올라가. 교회 밑으로 내려오니까 또 이런 게 있네. 기도하는 공간. 일단 물 좀 먹자. 그래, 물 좀 먹자. 물 맞췄지? 왔다. 물 먹는데 그림이 예술이구만. 영심아. 영심아, 엄마 옆에 앉아봐. 아이고, 좋네. 여유롭고. 이제 정교회 보고 해안길로 쭉 보면은 나무로 된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길 따라서 어? 무섭대?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알았어. 무서웠어. 요거 따라서 이제 우리 광장이랑 다른 올드타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버리드 쪽 광장에 왔더니 확실히 사람이 엄청 많네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지? 오, 사람 진짜 많아. 오버리드 올드스퀘어 왔는데 와, 사람 진짜 많고. 진짜 많다. 저 진짜 보이세요? 많았어. 여기가 붐비는 지역이거든요. 저기 아직 가지도 않았어 우리. 진짜 많아. 어, 근데도 사람 많아. 야, 용심이 진짜. 안고 가야 되겠어. 어. 아이고. 진짜 사람 많습. 우와. 아무튼 진짜 사람 붐비는 대로 가서 먹을 거 한번 알아볼게요. 저
저희 지나가다가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줄이 많아.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저 아저씨가 먹는데 이랬어. 아, 이랬어. 어, 진짜? 어. 그러면 저희도 지로케밥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Hello. Can I get one kilo pork meat and one water?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로 케밥이 아니라 뭐라 그래 이거는. 아무튼 케밥이라고 봐야 되나? 땡큐. 땡큐. 우리도 저기 가서 앉아서 좀 먹어보자. 일단 요거랑 과연 범수척이 나올지. 소스가 안 묻었네. 밑에 소스 있잖아. 괜찮네. 맛있네. 맛있다. 이게 일반 케밥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지? 그 향신료 맛이 안 나니까. 소스 맛이 많이 나. 이렇게 먹어야 되네. 훨씬 맛있네. 그지? 어, 맛있네. 맛있다, 그지? 이게 250, 물까지 해서 300 나왔는데 300이면 6,000원 돈이거든요? 6,000원 돈? 7,000원. 응. 먹을만합니다. 이제 거의 다가 광장은 다 돈 것 같고. 라고다람. 원래는 저희가 아이스크림 먹고 좀 돌아갈까 했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빵이 있더라고요. 커다란 만두처럼 생긴 빵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 먹어보려고 들렀거든요. 피자 같은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피자 같은 치즈 안에 들어있고. 어, 빵도 뽀송뽀송해. 따뜻해. 따뜻해. 이것도 150. 한 끼가 거의 150이야 보면. 그런 거 같아. 어, 우리 둘이서 하나씩 했는데도 이렇게 잘라주고 접시도 두 개 주셨네. 맞아, 맞아. 고맙게도. 그 레스토랑 가서 먹는 거 말고 그냥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길거리 음식 같은 거는 한 100에서 200?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맞지. 뭐 양이 꽤 큽니다, 그래도. 아, 머쉬룸 들었고. 맛있어? 응. 나쁘잖아. 그리고가 반응을 빨리 할 때도 있네. 그냥 피자 맛. 저 자극적인 그 만두 피자라 그래야 되나? 자, 이번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바보? 무한보? 예.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이렇게 호수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오브리드 도심 투어는 다 끝났는데 생각보다 이게 트리키 음식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음식점에 사람도 많고 막 그랬어요. 구경 잘하고 되게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북마케드냐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왔는데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진짜로. 맞아, 가격 싸고 풍경이 진짜 너무 이쁘다 얘네. 그래서 오늘 오브리드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오. Yeah. 오리 하나 되게 관종이네 쟤. 자꾸 와 일로. 내가 찍어주니까. 어, 일로 와 일로.